최근에 만들고 있는 도시에서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직주락학입니다. 직장, 주거, 그 다음에 여유 있게 즐길 곳, 그 다음에 대학이나 이런 공부할 수 있는 곳. 지금까지는 이거를 다 따로따로 만들어 왔습니다. 직장은 직장끼리 몰려 있고 주택은 주택끼리 베드타운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출퇴근 거리만 늘어나는 거죠. 경기도민들을 볼 때 무려 하루에 1시간 반 이상을 길에서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도시가 커졌으니까 계속해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피곤하고 저녁 있는 삶을 찾게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 대해서 불만을 느끼는 게 당연한 일이 되겠습니다. 또 내가 놀러 가고 싶어도 경기도 주민들이 홍대 앞에까지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이거를 한꺼번에 몰아가지고 이거를 복합화해서 직주락학이라는 개념으로 도시도 만들고 그다음에 대형 산업단지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지금 GH도 일기 신도시의 재건축을 어떻게 하면은 보다 효율적이고 컴팩트하게 만들 것인가 이거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공간이 복지다라는 생각, 그 다음에 도시는 보다 컴팩트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 이 두 가지를 기조로 해서 도시와 주택을 만들어가도 꽤 많은 게 변할 것입니다. 자, 이걸 만들어가는 과정은 어떻게 하겠느냐. 자, 첫 번째, 더 이상 도시라는 거, 주택이라는 거 현장에서만 만드는 게 아닙니다. 공장에서 짜오는 주택,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OSC, 오프사이드 컨스트럭션이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모듈라 주택 같은 게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이 OSC를 잘 활용해서 보다 퀄리티 컨트롤이 되는 이러한 주택들, 이러한 도시들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GH에서도 항상 강조합니다만은 모듈러가 앞으로의 미래다. 이런 말들을 계속해서 전파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직원들하고도 항상 논의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은 빌더가 아닙니다. 그럼 뭐냐? 타운 매니저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동안 우리는 민간이 됐건 공공이 됐건 도시하고 주택을 만들고 입주시키고 나서 손 털었습니다. 그 다음은 주민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 안 됩니다. 도시를 만들고 주택을 만든 다음에 끝까지 이거를 정비하고 유지관리하고 나중에 재생하는 것까지 우리가 회사가 책임을 지고 가야 되는 그러한 타운 매니저로 바뀌어야 됩니다. 평생 주민과 함께 유지관리에 치중하는 도우미가 되자. 이게 우리 도시를 보다 수준 높고 또 우리 주택을 보다 편리하게 만드는 첩경이라고 생각합니다.